처음부터 진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그래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죠. 숲에 불빛이 보여서 와봤더니 야시장이었구먼. 잠깐 보고 갈까? 우린 넘어지지 마라. 진엔딩은 스피디하게 갑니다. 어서 오너라. 아가씨는 인형 좋아해. 인형요? 좋아하죠. 인형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 애가 아가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모양이네. 그치만 저... 돈 없는데. 뭐야 린, 이런 곳에 있었던 거냐? 한 대 맞고 시작할래. 아빠... 인형이 갖고 싶은 거냐? 갖고 싶으면 사주마. 여자애라면 인형쯤은 갖고 있어야지. 다정한 아버님이시군요. 싸게 해드리지요. 그래서 얼만가? 20점만 주십시오. 에이, 꽤 싸군. 이거 설마 결함 상품 아닌가? 저희들은 이익을 노리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 행복이 최우선이지요. 오, 별난 사람이로구만. 좋아, 하나 사도록 하지. 아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뭔 대도 않는 일본어를 하고 있어. 씨. 이건 무거우니까 내가 들고 가마. 네 엄마가 있는 곳에 갔다 올 테니 너도 빨리 와라. 귀여워해 죽으라. 린의 인형도 샀고 엄마 손꼴도 샀으니 슬슬 돌아가 볼까? 돌아가는 길에 뭐가 뜨고 있어? 저기 아빤 뭐 사셨어요? 3단 부스터를 샀지. 3단 부스터를 샀단다. 에? 난 와투패를 샀다. 꽃패라고도 불리는 물건이지. 그림이 독특해서 마음에 들었거든. 그게 어떤 건데요? 이거다. 아주 풍월의 세계가 아름답지. 우와, 예뻐요. 빌려주세요. 넌 사용법을 모르잖아. 게다가 이건 아청아청한 애가 갖고 놀 만한 물건이 아니야. 뭐, 그림이 예쁘니까 린이 흥미를 갖는 것도 이해가 가. 그것도 그렇군. 그림만 보는 거라면 괜찮겠지. 빌려주마. 아빠가 이걸로 노실 때 꼭 돌려드릴게요. 바로 쓸 것도 아니니까 지릴 때까지 들여다봐도 돼. 저기요, 엄마가 산 손꼴 좀 보여주세요. 이제 곧 집이잖니, 가서 보여줄게. 네. 흥. 집에 도착하자마자 잠들어버린 건가? 엄마가 산 손꼴 보고 싶었는데. 뭐지? 지금 난 소리. 설마 도둑인가? 아빠한테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본편. 자, 바로 보조 설정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온으로 하겠습니다. 온으로 하고요. 그만 읽고요. 인형 조사했고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왜 그래 린, 잠이 안 와? 아래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도둑일지도 몰라요. 분명 쥐새끼일 거야. 왠지 가슴이 떨린다고요. 기분 탓이야. 빨리 자. 엄마도 졸린 거구나. 이 집의 안전은 난 혼자서 지켜야겠다. 또 들렸어. 신용이 쓰니까 가보자.
이건 엄마의 손거울. 소린 여기서 들렸어. 이 거울 왜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거지? 똑똑히 비치고 있어. 어?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좀 바빠서 바로 거울에 나타날 수 없었던 거야. 거울이란 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거울 속엔 그쪽이랑 반대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어서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 몰랐었어. 누군가 알아차리길 바라고 소리를 냈던 거야. 지금 이쪽 세계에 큰일이 났으니까 좀 도와줘, 다스켓대. 거울 속의 세계? 그래, 믿을 수 있는 건 너뿐이야. 꼭 도와줬으면 해. 또 한 사람이 내가 공경에 처했다면 도와줄 수밖에 없겠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2층에 큰 거울이 있지? 거기 통해 이쪽으로 왔죠. 세계를 연결해뒀으니까 망설이지 말고 거울로 날아들어오라고. 엄마의 경대말이구나. 바로 갈게. 손거울도 가지고 가자. 손거울을 손에 넣었다. 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좋아, 거울 속으로 들어가 보자. 와줘서 고마워. 거울 속이란 곳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거울 속은 돗자리가 새빨간데 빨간색 싫어해? 아냐 아냐, 안 싫어해. 빨간색은 내가 좋아하는 색인걸? 어라, 나랑 키모노가 다르네? 난 이모니를 좋아해서 이쪽을 입고 있는 거야. 나도 빨간색 좋아하거든. 그렇구나. 멋내는 건 중요하지. 그런 일보다도 이 세계가 이상해져 버렸다니까. 이 이변을 방치해두면 거울이 비치지 않게 되어서 일이 커져버릴 거야. 그건 큰일이네. 거울을 못 쓰게 되면 곤란해. 그렇지. 그러니까 도와줘.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이 집에 눌러앉은 요괴를 해치워줬으면 해. 요괴 퇴치? 처음 해보는 거지만 열심히 할게. 또 한 사람의 린. 오케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업로드 되기 때문에 더빙을 해놔야 돼요. 뭔가 있어. 지금 그게 요괴야? 맞아, 이대로 전진하는 건 위험해. 저 요괴 눈이 없으니까 우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나봐. 둥그런 물건을 계단으로 굴려보내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서 놀래켜볼래? 둥그런 물건이라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 여기. 조금 높은 곳에 종이풍선. 둥그런 물건 찾았다. 어떻게 못 꺼내려나? 이거 둘이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둘이서 애써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선반 쪽으로 옮기자. 종이풍선. 여기. 이 종이풍선을 던져서 목각 인형을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재밌는 발상이네. 한번 해보지 그래. 목각 인형은 얻었지만 종이풍선은 못 쓰게 돼버렸어. 목각 인형을 손에 넣었다. 목각 인형은 둥그니까 잘 굴러가겠지. 좋아, 달아났어. 이제 아래로 내려가자. 왼쪽. 위에. 연다. 만화경 가져간다. 맞아, 거기다 넣어놨었어. 왜 이런 곳에다 넣어둔 거야? 설마 세이빙 거니? 거기라면 밟혀서 부서뜨릴 일은 없잖아. 물건은 소중히 여겨야지. 그치만 여기다 두면 꺼내는 게 힘들어. 만화경. 오케이. 이름을 입력하는데 만약에 입력해야 될 거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아르키감이 무서워. 여자 요괴는 만화경을 빼앗은 뒤 사라져버렸다. 입이 없는데 잘도 말하네. 요괴잖아. 입이 없어도 말할 수 있어.
있지, 있지. 아르키감이란 게 뭐야? 무서운 거야? 아르키감이 사람을 뛰어 걷거나 여행을 하게 만든다는 일본의 도속신. 에? 거기까진 몰라. 아까 그 요기한테 한번 물어보지 그래. 내 만화경을 갖고 가버렸는데 다시 안 돌아오려나? 그 요괴는 이미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냥 포기해. 응. 중간 정도. 여기. 여기서 통을 던진다. 뭔가가 안에 있으니까 던져보자. 그게 녀석에게 적중한다면 해칠 수도 있을 거야. 어, 지금 뭔가 날카로운 소리 났지? 뭐지? 방금 그 소리? 아, 깜짝 놀랐다. 방금 그 요괴가 뭘 떨어뜨리고 갔어. 얼굴이 슬퍼 보였는데 잔인한 짓을 해버린 걸까? 공기. 이건 내 공기잖아. 저 요괴가 가지고 갔던 건가? 그런가 보네. 악취가 좀 나는데 갖고 갈 거야? 소중한 물건이니까 버려둘 순 없어. 그래, 어딘가에 쓸 수 있을 법도 하네. 아니야. 아, 맞아. 열어서 공기를 투척한다. 이 안에 뭔가 있어. 공기를 던져볼게. 미닫이 안쪽에서 악취. 실은 기척이 사라졌어. 그치만 공기는 이제 못 쓰겠네. 소중히 여기던 공기를 나 때문에 잃게 돼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요괴한테 습격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 건 뭐 무사해서 다행이야. 집안에 있던 요괴들은 없어진 것 같으니까 밖에 한번 안 나가볼래? 나가야지. 하늘이 새빨개. 어쩐지 소름이 끼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밖에 나와서도 이 세계의 진실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나봐. 응? 거울 속의 세계 따윈 사실은 없어. 전부 내가 만들어낸 가짜 세계지. 요괴들도 말이야. 응. 왜 벙쪄있는데? 넌 그저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어째서 이용한 거야? 이쪽엔 네가 되기 위해서지. 똑같은 세계에 똑같은 사람이 두 명 있으면 이상하잖아. 이 세계에서 나랑 넌 바꿔치기 되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바꿔치기 해봤자 나와 똑같이 될 순 없어. 내가 준비한 요괴들에게 너를 처리하도록 시킬 예정이었지만 착한 아이였으니 죽이지 않고 놔둔 거야. 가엽기도 하니까. 통이나 목각 인형을 난폭하게 다룬 건 칭찬받을 일이 못되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날 구하려 해줬으니 너와 바꿔치기 하려는 목적은 나를 버린 인간에 대한 복수야. 난 오늘 네 엄마가 산 손거울이야. 변변한 이유도 없이 제멋대로 날 버린 녀석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 난 어떻게 되는 건데? 울지 마. 아주 잠시 동안이니까. 복수가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그 요괴들을 퇴치한 너라면 이쪽 세계에서도 버텨낼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다정하고 솔직했다면 좋을 텐데. 그럼 또 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기다려. 난 아직 허락하지 않았어. 아직 따라잡을 수 있어. 빨리 쫓아가자. 네 마음대로 해두진 않아. 빨리 가. 고마워 인형아. 먼저 갈게. 거울 속에서 또 한 사람의 내가 다가온다. 막거울질을 시킨다면 저쪽에서 나올 수 없을 거야. 손거울을 채경과 마주보게 했다.
거울 속의 리는 성거울 속으로 빨려들듯이 사라져갔다. 끝난 건가? 이런 밤중에 대체 뭘 하느라 쿵쾅쿵쾅 대는 거냐? 린, 아직도 안 자고 뭐 하는 거니? 거울 속에 제가 저랑 바꿔치기 하려고 해서 도망쳐 왔어요. 에이, 무슨 헛소리야? 여보, 린은 잠꼬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군, 꿈 얘기였구먼. 이불 제대로 안 덮고 자면 감기 걸린다. 진짜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적당히 안 하면 화난다. 빨리 네 방으로 가서 자.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거야? 어른은 다들 제멋대로야. 난 어른이란 것들이 제일 싫어. 인형아! 다행이다. 돌아왔구나. 린이 무사해서 나도 기뻐.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 날 구해줬으니까 우린 벌써 도무다치야. 진짜 고아이 됐어요. 아직도 가슴이 떨려서 잘 수가 없어. 마음이 안정되는 장소에 데려가 줄게. 친구한테밖에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의 장소야. 아빠랑 엄마한테 혼나니까 오늘은 밖에 못 나가. 괜찮아.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어? 문이 생겼다. 린이 졸릴 때에도 곧장 돌아갈 수 있어. 엄청나네. 어떤 장소인데? 그건 가보기 전에 기댁거리로 남겨둘까? 간다.